벌써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이네. 할머니 안 보고 싶어? 할머니 보고 싶지. 할머니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로 가. 그래, 그렇게. 하영이는 노래도 엄청 좋아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엄청 똑똑해. 내일 똑똑한 아이를 잘 못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. 건강하게 하영이 예쁘게 잘 키우려고.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하영이랑 나랑 잘 지켜봐줘. 엄마 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. 정말 힘드셨어요. 어떤 이유에서든 가정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 힘들지만 일단 그렇게 떨어진 거 결정도 참 잘하셨네요. 결단 내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. 엄청 두려웠어요. 그렇죠. 뭐 하는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얘를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디서 살아야 되지?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나는 지금 살고 싶지 않은데 얘는 살려야 되겠고 아이가 자꾸 그런 고통을 보는 게 그럼 아, 또 나처럼 되겠구나. 나처럼 크겠구나. 그게 너무 먼저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힘들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. 아, 근데 우리 금쪽이가 너무 자세히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안타깝다. 그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이제 가정 폭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엄마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 또 그 중에 일부는 금쪽이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. 금쪽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좀 들어볼까요? 자세히. 세상에. 결혼 생활도 지옥이었어. 아빠와 엄마의 삶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고. 나만큼은 안 그러고 싶은데 진짜. 하영이만 빼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.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. 금쪽이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좀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? 이제 아는 언니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정없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보던 게 안 와주고 원래 이제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진 알았는데 이제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임신한 대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맨날 유흥에 가고 여자들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아기 뱃속에 있는데도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일은 일대로 하고 살림은 살림대로 하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밥을 삼키세끼 다 차려야 돼요. 내 편 들어줄 친정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.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기억이었네요. 네. 아, 예, 아니,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을지. 또 거기서 또 우리 금쪽이는 태어나서 자라는데 또 계속 그 모습을 함께 보고 경험을 했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.